손목을 밀어넣고 각을 잡아서 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깨가 텐션이 지금 제가 상당히 좀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그립도 손목도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22년 동안 팔씨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지금 이게 지금 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세계대회 영상, 저는 제 위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 마이너스 100kg, 필리핀 챔피언인 마크 루이스벤 선수고요. 이번에 몸무게를 많이 증량해서 세졌더라고요. 지현민 선수와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엄청 세서 처음에 손잡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랩 세팅이 잘 돼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준비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좀 속상한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도 어떡해.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보비라는 선수고요. 자세를 보면은 프레스나 데드 같은 누르는 식의 기술을 쓸것 같아요. 틀리긴 났지만 심판이 엘보우 파울을 잘 봐줘서 그대로 재경기를 하게 되고요. 이 선수 기술이 노출됐기 때문에 카운터라고 할수 있는 기술로 반격을 합니다. 이 친구 반응이 참 재밌죠. 마크 루이스벤 선수의 경기가 좀 긴장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8강전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86kg급의 김태인 선수 잘해주었고요. 지현민 선수, 박세현 선수 전부 다 다음날 있을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진짜 많이 성장했다.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본선 진출인가요? 본선 진출했습니다. 즐겨요, 사실은. 네.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게 즐겨요. 자기가 때리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손맛가루가 날리니까 미안해가지고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이게 해외 시합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지쳐요, 기다리는 게. 아침 8시에 경기장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죠. 지금 꽤 많이 먹었어. 아직 덜 나왔어. 뭔가 제가 죽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차야. 여튼 이제 다음날 이제 승자죠. 첫 경기 가지게 되고요. 이 친구 팔이 아주 두껍죠.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팔씨름도 팔 두께순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어택을 먼저 했는데 잘 방어돼서 그대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승제조 마지막 경기고요. 여기서 이기면 이제 한 경기 하면 우승이고, 지게 되면 이제 패자조로 가게 됩니다. 상대는 이제 독일의 로렌드라고 하는 선수인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좀 강한 선수라고 들어서 긴장을 많이 했고요. 야, 진짜 깜짝 놀란 게 손도 크고 손님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탑을 높게 잡고 이제 안 돼도 슬립이 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대로 잡혀서 찍힙니다. 예, 다행히 3판 2승이라 두 번째 판 진행을 하게 됐고요. 높이를 조금 더 강조해서 이번에는 무난하게 슬립을 내게 됩니다. 자, 스트랩 묶고 진행을 하는데요. 자, 와, 탑이 상당히 높아요. 이 친구가 그립도 세다 보니까 우위를 확실하게 점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미 팔이 많이 벌어져 있죠. 저기서 이제 팔이 좀 접혀 있어야 되는데, 저 자세가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네, 아닌데, 이제 지면은 패자조로 가니까 한번 버텨봅니다. 자, 이 선수가 누르는 힘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방어는 돼서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상대의 엘보우가 계속 이제 뜨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심판이 그거를 잘못 잡더라고요. 프레스각 들어 올라다가 밑이 단단하니까 3롤로 포지션 바꿨고요. 자, 여기서 이제 누르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어깨가 보면 뒤로 가죠. 저기서는 오히려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제 포지션 변경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패자조로 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시아라는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 상당히 착하고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명랑하고 아주 재밌는 선수예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루이스 벤 선수와 초장기전 경기를 3판 2승하고 와서 힘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일 거예요. 본인도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사실 저렇게까지 쉽게 넘어갈 선수가 아니에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을 이용해서 좀 힘 전달을 유리하게 해보고자 하는 것 같고요. 저한테 스트랩 매치 갈 거냐? 그랬는데 제가 싫다고 했었죠. 깍쟁이죠, 깍쟁이. 다시금 준비를 해보는데, 자, 아이고. 힘이 많이 빠졌죠. 네. 자, 이 친구가 이제 3위를 하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1, 2위전이 됐는데, 이 독일 친구가 지금 상당히 좀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합에 집중을 해서 네, 경기를 해봅니다. 디펜스가 됐어요. 저는 이제 슬립을 좀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이 빠졌는데, 이제 손 날을 밀어넣으면서 이제 고의적으로 빼면은 인터내셔널 파울인데, 저거는 사실 제가 고의로 뺀게 아니라 방향 때문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립으로 판정이 돼서 스트랩을 경기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겠죠. 아마 다시금 뒤집어져서 디펜스를 갈 건데, 한번 훅 쪽에 대해서 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요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목을 밀어넣고 각을 잡아서 훅 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깨가 텐션이 지금 제가 상당히 좀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그립도 손목도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다시금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어깨를 앞으로 넣고 있죠. 뒤로 앉으면 앉을수록 팔이 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밀어내야 됩니다. 저거보단. 자, 여튼 집중해서 경기하고 있고요. 로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손목을 컨트롤해서도 위를 접으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방어를 하면서 압박을 주고 있죠. 저기서 이제 프레스 들어갈 거를 다시 생각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프레스를 대처할 수 있게끔 저도 계속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옆으로 쳤는데 로렌드 선수 엘보가 빠졌죠. 사실 다른 선수 영상에서 보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좀 팔을 뺀 거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엘보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다시 재경기 들어가죠. 자, 어쨌든 줄건 주고 얻을 건 가져갔는데 사이드에서 좀 제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훅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어택을 조금씩 해봅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어깨 쪽과 이제 팔의 텐션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압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잘안 되더라고요. 자, 들어가죠. 조금씩 훅 포지션으로 들어가는데 또다시 엘보가 빠집니다. 자, 이제 1승을 가져갔어요. 한 판만 더 이기면 이제 제가 우승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2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좀 1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집중도를 좀 높이고 있고요. 자, 손이 이제 거의 잘안 쥐어질 정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엄지 쪽에다가 미는 힘을 걸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보가 빠져요. 지금 보시면은 빠지는데 부심한테 얘기를 해도 뭐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의적으로 옆에 측면으로 이제 손을 뺐다 그러는데, 앞에 데드 방향으로 밀었지 일부러 엄지를 주면서 손날 옆으로 쳐서 빼지 않았어요. 저 시간이 실제 현장에서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표정이 안 좋은데, 저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을 벌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왜냐면은 그전 경기를 봤을 때 이미 상대방 선수는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아니면 재경기를 하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승리가 되게 됩니다. 사실 저도 22년 동안 팔씨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나도 이기고도 기분이 좋질 않았어요. 예. 이따가 오버홀 경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팔씨름을 개최했고, 이런 과정에서 또 발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 협회와 그 판정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오버올. 예, 오버올 각 체급의 이제 우승자들끼리 붙는 경기예요. 첫 번째 경기는 이제 86kg급의 우승자 스베탄 선수랑 우리 지현민 선수고요. 와,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스베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방어력이 좋은 선수인데,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선수거든요. 전설이라고 불리는 선수예요. 지현민 선수의 이제 스트랩을 이용한 플렉션, 손목을 굽히는 힘과 당기는 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먹히겠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베탄 선수를 상대하는데, 와, 진짜,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될 정도인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 밑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분명히 뭐 댓글이 달릴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팔씨름과 다를 수는 있어요. 뭐, 눕는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모든 스포츠에 룰이 있습니다. 그 룰 안에서 움직이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면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도태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70kg급의 졸리 선수와 저의 경기예요. 저 친구 진짜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선수인데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죠. 70kg급. 훅 방향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선수인데, 자, 첫 판에서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손 아파해서 두 번째 판에서는 스트랩 갈래? 그렇게 물어봤던 경기예요. 그래서 같이 훅으로 상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도 뭐 배기량이 깡패라고 체중차가 있기 때문에 조피절리 선수는, 네, 그저 웃지요. 네. 참 인상도 좋고, 네, 좋은 선수예요. 드디어 이제 스베탄 선수와 왕중왕전 결승인데,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스타일은 손목을 주거든요. 이제 엄지에만 힘을 걸고 오히려 손목을 주는 식으로 팔씨름을 하기 때문에 큰 압박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줄 건 주버리니까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압박에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제 체급에서 시합을 하면서 저 방향에 이런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아,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봅니다. 지금, 예, 계속 쯔베탄 선수의 엘보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잠깐 보고 또 말고 그래요. 그래서 좀,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도 또 치니까 나가고. 지금 심판 보면 엘보를 안 보죠. 네. 엘보 좀 봐달라고 해도 손을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손 봐서 뭐 하려고. 자, 어쨌든 간에 압박이 들어와서 다시금, 예, 일어서냐. 예, 일어서줍니다, 다시. 네, 세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지금 잘 보세요. 핀이 아니에요. 지금 핀이 아닌데, 예, 엘보가 나갔는데, 예, 핀 선언을 해버렸어요. 엘보 파울인데. 뭐,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엘보 파울인데 손을 밑으로 해야 되는 걸 잘못했나 그래서 자리를 바꾸라는데 이해를 못한 상황입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자리를 바꾸네 그랬던 거고,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엘보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어필을 더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모니터링을 옆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예, 마지막 경기라는 거 알았다면 제가 조금 더 어떻게든 해봤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플랍리스트라고 하는 제 기술로 뼈를 걸어서 기술에 방어를 해봅니다. 지금 둘 다 이제 지구력에는 자신이 좀 있는 편이긴 하는 것 같아요. 스베탄 선수는 발 포지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압을 넣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뼈로 잘 받고 있는 상태예요.
저기서 무리해서 어택을 하면은 제 각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 좀 봐줘, 제발. 핀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핀을 들죠. 핀을 보면 안 돼. 어쨌든 저는 엘보 쪽을 얘기하면서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스베턴 선수도 좀 지친 모양이에요. 네, 부들부들부들 합니다. 자, 조금 더 버텨야 돼. 조금 더. 지금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심이 엘보 파울을 선언했는데 주심이 핀을 선언했어요. 엘보 빠졌다고 하는데 아니다, 핀이다. 잘 볼게요. 자, 엘보가 빠져서 주심이 부심이 멈추라고 해서 제가 힘을 뺐죠. 그 다음에 핀 선언이 됐죠. 근데 경기가 끝났어요. 두 번 다 오심이었죠. 그래도 뭐 이해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네. 형 고마워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인도네시아 협회 쪽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크네요. 좋은 경험을 했고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또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선수들 다 잘했고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